폭스 TV의 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폭스 TV 반입니다. 오늘은 저희 동네 작은 방파제에서 화진 해수욕장 쪽, 예, 러블랑 앞바다 쪽을 탐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야는 굉장히 좋고요. 자, 들어가서 바닥 쪽으로 내려가 보니까요. 자,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바닥이 조금 지저분합니다. 자, 어디 뭐 가을이라서 타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타작할 시기도 지났는데 이런 지푸라기들이 뭐 찌꺼레기가 굉장히 많네요. 자, 이쪽에는 볼락 새끼들인지 우럭 새끼인지 모르겠지만 치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뭐 전교에서 치어를 방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많은 개체가 있네요. 자, 돌 바닥으로 된 쪽으로 내려가 보니까요, 어김없이 아무르불가사리가 돌에 붙어서 먹이를 먹고 있습니다. 요런 것들은 바로 잡아 주도록 하고요. 옆에 역시나 볼락새끼도 많고 멸치떼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바위 고를 따라서 쭉 지나가 보니까요, 와, 여기는 웬 보라성게죠. 보라성게인데 여기서는 구시라고 합니다. 왜 구시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쿠시도 아니고 구시라고 하는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구시라고 여기서는 이 동네에서는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아니, 그런데 이게 뭡니까? 여기 또 농어루어가 민어우가 하나 떨어져 있네요. 이거는 바로 또 수거를 해주고요. 자, 절벽과 모래 사이에 또 이렇게 아무르불가사리가 한 마리 붙어 있습니다. 보이는 족족 불가사리는 잡아주고요. 불가사리가 남자한테 그렇게 좋은데 설명할 방법이 없네. 자, 요거는 개조개인가요? 대합인가요?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실하고 큰 조개가 이렇게 바닥에 떨어져 있네요. 자, 문어한테 잡아먹히지 않게 잘 숨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큰 구슬 우렁이라고 해서 자, 큰 조개가 또 있는데요. 예전에 그 골뱅이라고 하는 그런 캔 종류에 들어가던 조개가 바로 이 큰 구슬 우렁입니다. 자, 이렇게 크게 이제 살을 꺼내 가지고 돌아댕기다가 조개를 덮어서 잡아먹곤 하죠. 자, 여기 누가 또 이렇게 똥을 사놨는지 모르겠지만 똥무더기가 있고요. 여기 아무르불가사리가 또 많이 있습니다. 아무르불가사리를 잡아주고요. 옆에는 아주 귀여운 도다리도 한 마리 보이네요. 아주 불이 나게 도망을 가서 모래에 숨어버리면 안 보입니다. 자, 고를 타고 쭉쭉 화진 해수욕장 방면으로 이동을 해보는데요. 자, 굉장히 골이 깊고 아주 이렇게 웅덩이처럼 이 파도가 빚어놓은 자연 암석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위쪽에는 이렇게 홍합이라든가 뭐 이런 조개들도 많이 붙어 있고요. 잘피라든가 이런 풀도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제 수온이 내려가면서 바다 속에는 벌써 이제 봄이 시작되었죠. 한참 지금 새싹들이 자라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여기는 수온이 조금 낮은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전갱이들이 굉장히 많은 개체가 있습니다. 전갱이 CR도 나쁘지 않네요. 전갱이 무리였고요. 계속해서 이동을 해봅니다. 자, 여기가 큰 방파제, 작은 방파제 지나서 러블랑 앞쪽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약간 뭐랄까요, 찌꺼기들이 조금 많이 모여있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느낌이고 그래도 물속은 굉장히 깨끗하네요. 자, 여기 밑에도 보시면 찌꺼기 많죠. 찌꺼기가 많은데 또 아무르불가사리가 있고
내장이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자, 숭어가 지나갔고요. 자, 이게 자연 부화한 건지 치폐를 뿌린 건지 모르겠지만은 아주 작은 치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자, 보십시오. 물속에 이렇게 아름다운 경관이 펼쳐집니다. 아주 아름답죠. 큰 골 사이로 아주 뭐랄까요, 산에 가도 보면 큰 바위들이 보면 아주 아름답듯이 물속에도 이렇게 바위들이 깎아지는 절벽도 있고 오랜 세월 파도가 빚어낸 이런 경관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빚어진 그런 자연이 만든 아름다움이겠죠. 자, 밑에 보시면 또 꾹꾹거리는 성대가 있습니다. 씨알도 굉장히 크네요. 한 30후반에서 4자 가까이 돼 보이는 성대입니다. 날개를 펴면은 굉장히 아름답죠. 자, 귀찮은 듯이 천천히 이동을 해서 도망을 가고 있는 성대입니다. 자, 여기도 아주 멋지게 조각을 해 놓은 듯한 그런 바위들이 있네요. 자, 산에 같은 데는 이렇게 뭐 볼 수 없지만은 여기는 물속에서는 보고 싶은 대로 중간에서도 보고 떠서도 보고 내려가서도 보고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순간이죠. 자, 큰 바위 틈으로 갈라진 틈으로 고기는 별로 안 보이네요. 쭉 내려가 봅니다. 쭉쭉 내려가 보면 이제는 밑에 모래가 많이 깔린 이쪽에는 위에는 볼락 새끼들, 밑에는 전갱이들이 많이 깔려 있는데요. 자, 한번 내려가 볼까요? 전갱이들이 막 흩어져 있다가 도망갈 때 되니까 무리 지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네요.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자, 이렇게 얕은 곳에는 파도가 쳐서 포말이 이는 곳에는 산소도 풍부하고 또 플랑크톤도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멸치라든가 작은 치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포인트겠죠. 자, 이런 것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또 전갱이라든가 이런 게 오고 전갱이나 이런 걸 잡아먹기 위해서 또 더 큰 포식자들이 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일단 화진해수욕장 쪽으로 갔다가 이제 다시 방파제 쪽으로 돌아가 봅니다. 열심히 가다가 보니까요, 아니 뭔가 좀 다른 고기가 있는 것 같은데 고기 보셨습니까?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 뭔가요? 쥐치인가요? 고기 한 마리가 보이는데, 자, 옆으로 이렇게 삐딱하게 눕는 순간 보니까 달고기네요. 달고기 중간에 저렇게 검은 큰 반점이 있는 게 달고기입니다. 저 반점이 없이 밋밋한 게 민달고기라고 하죠. 자, 50cc 엔진을 달았는지 뽀롱뽀롱뽀롱 하면서 지나가는 달고기. 자, 쫓아가 보고요. 낚시 가기 전에 파도 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실시간 영상 확인을 바나나 X에서 하실 수 있고요. 무료 어플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다운받으셔서 잘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어디까지 가는지 쭉쭉 한번 쫓아가 봅니다. 달고기. 자, 고기를 몬다고 하죠. 자, 이쪽으로 갈 때는 몸을 이쪽으로 돌리고 저쪽으로 갈 때는 몸을 저쪽으로 돌리면 고기가 알아서 그 방향으로 약간 제가 원하는 대로 고기를 가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쪽으로 갈 때 제가 몸을 이쪽으로 돌리면 물고기가 또 저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너무 많이 간다 싶으면 몸을 또 저쪽으로 돌리면 또 이쪽으로 옵니다. 희한하죠? 자, 그렇게 물고기를 달고기를 얕은 곳으로 제가 유인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동을 해서 달고기를 얕은 곳으로 해서 쭉쭉 따라가 봅니다. 자, 계속해서 고기를 몰고 가고 있죠. 자, 얕은 쪽으로 가면 혹시라도 손으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고기를 몰고 가보는데요. 아,
아니 그런데 이게 뭡니까? 예. 전갱이 떼들이 100만 대군이 몰려왔습니다. 우와, 전갱이 이게 뭡니까? 전갱이 100만 대군이 몰려와가지고 눈앞에 펼쳐지는데요. 굉장히 아름다운 장관이네요. 와, 계속 몰려옵니다. 이게 도대체 몇 마리입니까? 끝도 없이 몰려오고 때를 지어서 헤엄치니까 우와 너무 아름답네요. 자, 저는 내려가서 제 주변에 물고기 떼가 에워스 타고 빙빙 도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내려갔는데 이미 고기는 다 도망가고 없네요. 아, 자, 뭐 아무튼 좋은 광경, 너무 재밌게 멋진 광경을 마주했고요. 고기는 다 도망가 버리고, 아, 밑에 보니까 도다리가 보이십니까? 옆에 도다리가 보입니다. 도다리가 호다닥 도망을 가는데요. 도다리가 크진 않지만은 작은 씨알이라도 도다리가 많이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쭉쭉 가봅니다. 자, 가다 보니까 굉장히 큰 여 구멍 사이로, 야, 구멍 보소. 이런데 막 큰 고기들이 있을 것 같지만 노래미밖에 안 보이고요. 아무르 불가사리나 한 마리 잡아주겠습니다. 자, 쭉쭉 가다 보니까 또 이거는 루어죠. 이제 뭐 락피시라든가 농어 이런 거 잡는 루어, 요것도 하나 주워주고요. 자, 저는 러블랑 앞쪽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또 내려가서 바위 틈도 확인해 보고요. 푹푹푹 아무르 불가사리 도망 못 가게 기절시킨 다음에 바로 잡아줍니다. 자, 수온이 내려가니까 아무르 불가사리가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이 아무르 불가사리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전복이라든가 뭐 멍게라든가 조개 같은 거를 엄청나게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무조건 잡아내줘야 되거든요. 아무르 불가사리는 굉장히 바다의 해적 같은 생물입니다. 잡아주고요. 또 쭉쭉 가다가 여기 모래 중간에 이렇게 여가 있어서 잠시 매복을 해봤는데요. 자, 보십시오. 아, 제빵어입니까? 아까 전에 그 전갱이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뒤에 또 이렇게 포식자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관찰 카메라를 여기에다가 설치해 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자, 일단 그 이쪽에는 감성돔이라든가 뱅에돔 이런 거는 지금 별로 안 보이고 있어요. 거의 본 적이 없고요. 보시다시피 황어, 숭어, 뭐 전갱이 이런 것들이 보이네요. 자, 좌측에 보이는 게 러블랑입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바다 경치를 볼 수 있는 그런 카페죠. 그 앞을 지금 제가 촬영을 하고 있고요. 자, 산란한 철을 맞이해서 쥐노래미도 굉장히 큰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개체가 보이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큰 녀석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지나가는 길에, 나가는 길에 또다시 아무르 불가사리 한 마리 잡아주고요. 자, 수중 지형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찌끄레기가 조금 애라긴 한데,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풀들도 모리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한창 많이 자라고 있죠. 잠시 후면은 여기는 이제 몰로 덮입니다. 자, 빨간 이쁜 개도 보였고요. 자, 여기 보면 자리돔이라든가 자리돔 그리고 뱅에돔 새끼 그리고 해포리 고기 뭐 이런 고기들이 수온이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아예 여기 뭐 계속 지내는 고기처럼 그렇게 있네요. 신기합니다. 자, 저는 이렇게 작은 방파제 앞쪽으로 해서 바위 갯바위 쪽으로 출수를 했고요. 오늘 잡은 불가사리들은 잘 말려서
다려 먹도록 하겠습니다. 남자한테 그래 좋다는데.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재밌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Fox TV 반이었습니다.